끝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중간에 끊어야 돼. 너무 길어갖고. 합류한다. 아삭하고 달콤한 사과와 사랑에 푹 빠진 귀농 7년 차 가족이 있습니다. 아, 귀가 또 뭐 나오는 것 같아, 기분에. 봐봐, 내가 휴지를... 어쨌나 휴지를 카트해야 될 것 같은데? 휴지가 없어요. 알았어, 알았어. 일단은 휴지를 저 집에 가서 맞고 올게. 아니야, 지금 병원 가야 돼. 귀 아프면 안 되니까 디테일하게 진단 잘하고. 응, 알았어, 그래. 뭐예요? 아참, 그게 아니라니까 얼른 가서 병원에서 옷 갈아입으라니까. 좋다. 오, 아이고. 일단 맞고 저 잠시만. 잠시만이 아니라 얼른 빨리 옷 갈아입으라니까요.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학배 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니, 귀 아프다고 병원 가신다면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얼른 따야 되는데. 아유. 아이, 건강이 먼저지. 귀 안 좋았으면 어떡하려고. 빨리 병원 가요, 빨리.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직 바빠. 갔다 와요. 갔다 와. 그날 오후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 종남 씨는 화가 났습니다. 여보, 뭐해? 뭐해? 왜? 어? 바이소를 보고 있는 거야? 남편의 물음에도 대답이 없는 종남 씨. 아이고, 이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야겠다. 어. 도저히 안 되겠어. 아니야, 괜찮아. 병원에 갈게. 마음 풀어. 병원 갈 거야? 그래. 귀에서 막 물이 나오고 하는데 안 가니까 내가 화가 난 거지. 갑시다, 우리. 그래. 병원 가자고. 그래, 알았어. 얼른 가야 돼. 마음 풀어. 응, 가요. 병원에 가겠다는 남편의 말에 종남 씨는 금세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려면 농장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영주 시내로 가야 합니다. 김학배님 들어가세요. 어디가 높으세요? 이 부분이 예, 귀가 아파서 보니까 진물이 흘러더라고요. 양쪽 다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크지 마무리 예, 예. 중형이에요, 중형. 뭐 안에서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 들어가면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 네. 저 구멍은 안 메워지나요? 치료가 안 되나요? 최근에 막 생긴 구멍 아니면은 네. 오래된 구멍이면 안 아물 거고요. 이번에 원래 없다가 막 생겨서 뚫린 거는 좀 아물 수 있어요. 그건 기다려 보시면 되고. 물약 잘 넣으셔야 돼요. 약이 이게 구멍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게 좋죠. 네. 다음 주 초에 오실 수 있죠? 예예예. 예, 예. 네. 귀가 엄청 많이 부었어요.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네. 진작 병원에 다니면서 이게 치료를 받았으면 되는데 뭐 일이 바쁜 거라니 뭐 어떻게. 일이 이제 문제가 아니야. 조금만 아프면 무조건 와야 돼. 병원을 더 키웠잖아 지금. 사실 학배 씨는 어려서 귀를 다쳐 한쪽 청력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귀가 좀 시원해네. 그거 봐. 아이고. 알았어. 자기 말 써야지. 앞으로 더 신경 써 자기 말 잘 들을 테니까. 기왕 오늘 저 나온 길에 저 택배도 없잖아 오늘은. 저 자기하고 모처럼 한번 데이트해자고 저 들판에 어? 산들바람도 불고. 알았어요. 가요. 그래. 시내까지 나온 김에 근처 수목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거야. 손을 뭐 손을 잡아. 내가 잡는 거야. 너무나 흥신 남자가 니들을 하는 거야. 아이고, 진짜 꽃바라다. 뭐야, 갈 때도 필라네네 이제. 와. 울긋불긋. 이런 넘어갈 거네. 그래,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하는 거 나눠보고. 여기는 천천히 간대네. 자기는 천천히 가도 나는 또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가. 아, 저기 벤치 있네. 벤치 사진 한번 찍던 거 해야 되겠네. 아, 이쁘네. 이럴 때 여보. 이 꽃도 이쁘고. 아, 가만 있어봐.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이쁘다. 자기 여기서 사진 한 방 찍어줄게. 꽃만 나오게. 어. 아이 그래도 모델이 나와야지. 꽃만 나오게. 이쁘다. 그 모델이 멋있으니까 뭐. 우리 사진 찍어줄게요. 아 찍어주세요. 어, 어. 예 고맙습니다. 맨날 일만 하다가 어처럼 데이트해서 나온 거야. 엄청 예뻐요. 그러게. 찍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황. 아,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아, 아니, 아니, 아니. 있어봐. 아, 가만있어. 하나, 둘, 셋. 아, 됐습니다. 예뻐요. 고맙습니다. 예뻐요? 고맙습니다. 아. 추억 하나 만들어놨네. 그렇지. 여봐. 이게 이제 나이 먹었다고 부끄러움을 타네. 이러나. 아, 이거. 오랜만에 가진 기분 좋은 휴식 시간입니다. 며칠 후 오늘은 일손이 부족해 힘들어하는 지인의 농가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경순이 형 올해 대박 나갔네. 왜? 사과도 오네. 사과 좋아? 어. 요 밑에 밀식이 요 그런데 밑에? 어. 밑에 원래 많이 안 날렸어. 그런데도 그리고 가지가 자꾸 쳐져서 어떻게 키워야 되나 걱정이네. 근데 이제 밀식은 어차피 이렇게 수영이 밑으로 쳐지니까 그거는 뭐 일부러 세울 필요는 없어. 갖고 이게 지금 형순에게 세리기 세리가 형이 그저 도장지를 쳤는데도 우리 도장지도 다 쳤어. 그러니까는 이 일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원래 저거 저기 서리 맞아가지고 어. 덜 달린 거야. 아 서리가 맞다고? 그럼 서리 맞았지. 사가 엄청 많아. 아니 물을 여태까지 따다가 이제 짧은 거랑만 남았어. 그래서 밑에 오늘 저거 깔고 아이고 저쪽에 다섯 거랑 정도 빼가지고 갈아버리고 딴 거 심을까가지고 다섯 거랑만 뺀다고? 응. 아, 다 하면 한 번에 다 하면 안 되잖아. 어, 다 한 번 다 하면 응. 사과는 이렇게 힘들지만 일일이 잎을 제거해줘야 열매가 햇빛을 받아 색깔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네는 하루 왔었니 사람들? 우리 하루 12명이 왔어. 다 따서 그래. 가서 감원까지 싹 캐고 갔어. 싹 하고 갔어? 응. 편하지 뭐. 그러니까 편하지. 근데 어. 사람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 농촌의 최대 고민은 인력난인데요.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랑 좀 데리고 와봐 가서. 어 재현아. 어? 재현아 가서 아저씨 모시고 와. 뭐 참을 뭐 주시려고. 오늘의 새참은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와 쑥떡입니다. 앉으세요. 여기. 아저씨. 좀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돼요? 우와. 이거 잡숴봐. 우와. 특별히 주는 거야. 아 이거 쑥떡 맛있으셨나 보다. 부산에서 온 거래. 맛있는 떡. 아 그거 자기 해주니까 하나 먹어봐야지. 그럼. 그거 먹여줘야지. 아이 그냥 잡숴. 한 잔 먹었나 왜 주춧돼 앉았어. 한 잔을 안 먹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형님은 맨날 형수가 저 여보야 하니까 좋지. 우리 집은 상장 그게 없어. 비가 좋아? 어, 밑바람 떨어지는 거야. 저기는 하늘이 파랗고 여기는 까맣고. 이 전망은 끝내주지. 맛있다 진짜. 나도 집에 저 병원 사과. 입원했을 때 영업했더니 사과 사러 왔어. 간호사가? 어. 어이야 병원 가서도 다. 그럼 병원 가서 저 신하는 골드 그 영업했더니 왔잖아. 아주 큰 커피 거보다. 잘 먹고 떡 잘 먹고 겨울에 봅시다. 그래. 형님. 아니야. 가세요. 사과를 사러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서둘러 일어납니다. 어, 간호사님. 어, 반갑습니다. 어, 1년
오랜만에 봤네. 헤헤. 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차고 들어가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먼저 잡숴봐. 넉넉한 시식도 농장 구매의 좋은 점입니다. 그렇죠? 맛있다. 아이, 맛있는 사과네, 이게. 역시나는 골드가 우리는 내년 5월달까지. 이게 이 저작이 잘 돼갖고. 근데 찬업을 많으면 5월달까지도 안 가게 생겼어요, 지금. 선착순 마감이에요, 선착순 마감. 시라노 골드하고 거의 비슷해, 맛은. 아, 시라노 스위팅. 이거 집에 가져가서 내 애기들하고 먹으면 딱 좋아, 크기도. 너무 많이 주시는데. 아이, 이 농장에 오면 다 이런 맛에 또 농장에 오는 거야. 너무 많이 주셔서 못 오는 거 아니야? 미안해서. 아, 또 못 오시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찾아줘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잘 먹을게요. 예, 네, 잘 가세요. 작업장 문을 닫는 학배 씨,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안동 총각에 가서 저 시장 조사도 한번 할 겸 한번 가자고. 알았어요. 어, 그래. 올해는 이제 크기가 어떤가, 어떤 크기가 많이 나가나, 그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가격 문제도 이제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될 게. 가격이 최고지, 그걸 봐야 최고 먼저. 차로 40여 분을 달려 안동 농산물 공판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로 직거래 위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판장에 남아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한호 골드가 여기 있다. 한번. 끝나고 가져가려고 싸놨네. 와, 진짜 좋다. 이게 진짜 가봉. 가격이 잘 나왔지, 가격. 오, 가봉 특삼인데 어, 잘 나왔네. 이게 가봉이 큰 게 가격이 덜하다고. 상품만 좋으면 무조건 가격은 좋아. 지금 여기 지금 한 두어 집은 가격이 형성이 잘 됐는데 지금 또 네 집인가나 또 금액이 안 좋은 거야. 오늘 요 저 본 거를 잘 머릿속에들 기억들해. 그리고 네. 저 청송에 아버지 그 친구네 집에 거기도 한번 가보자고. 네. 오후엔 새로운 사과 품종을 키우는 지인의 집에 견학을 가보려고 합니다. 청송에 농장 가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그저 아버지 친구가 그 같이 이제 그 경북대 마이스터 나온 친구인데 그 속빨간 사과 있잖아, 재현아. 네. 네가 그거 저 심어달라고 아버지한테 졸랐던 거? 네. 엠브레는 사과가 그 아시네 집에 이게 구요실에는 그 수영대로 눕혀서 심는 그 방법을 심었어. 한번 가보면 아마 너도 저 와 달 거야. 네. 아들 재현 씨가 신품종인 엠브 사과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안 학배 씨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바쁜데 또 방해한 거 아니라 모르겠네. 이래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러니까. 재현아, 아씨한테 인사드리지. 아, 저희 오빠. 이렇게 저 색이 잘랐지. 아, 얘도 반사 필름 깔지 않고 입소지도 해필도 없고. 일반 사과와 다르게 과육 안에 붉은 빛깔이 들어있어 일명 속빨간 사과라고도 불리는 엔부 사과입니다. 좋네. 지금 좋아요. 나도 좀 올해 이제 그 엠브를 신품종을 심었잖아 작년에. 사과 많이 달렸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힘만 잡게 큰 거야. 근데 오늘 왜 착가가 안 됐죠, 왜 꽃이? 뭐가 얘? 꽃이 이게
꽃은 엄청 많이 왔는데 나도 이 결과가 안 된 거야. 생각밖에 없어. 엠부는 수정 자체가 좀 늦어. 아. 부사고 좀 틀려. 틀린데. 이 안주 이제 아직 한 달 남았어. 그렇지. 앞으로도 한 달 있어요.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요 우리가 요 칼이 없으니까. 우와 단단하다. 소리가 조금 나네. 아, 색이 도네. 이제 여기 가에 이제 안토시안이 살짝. 색이 돌고 있네 이렇게. 색이 잘 나지. 지금 한 달 있으면 더 빨갛죠. 그렇지. 속을 잘라보면 복숭아의 과육 모양과 비슷한 형태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네. 엠부가 이제 서서히 맛있다네. 맛있네, 엠부가. 우리 저기 뭐 양평 가서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괜찮죠. 그때보다는 그때는 별로 그냥 맛있다 했는데 엄청 맛있네. 당도는 그죠? 당도도 우리 쪽이 낫지. 상당히 맛있어. 예, 네, 맞아요. 쫓다 보면 전쟁해 놓은 거 한번 보여줄까? 이가 나이가 이제 들면 이제 뭐 10년이가 뭐 75이 되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 사다리 타고 뭐 어떻게 하나? 아이, 나는 지금 되기 싫은데. 뭐. 그래서 이제 보행식으로 여기에서 한 2m 30 정도만 나무 사과 따고. 그렇지. 눕혀서 키우는 형태를 구요 수영이라고 하는데요. 수확이 편하고 햇빛 투과율도 좋아집니다. 이거는 이것도 입소지 반사 없네. 필요 없네. 그렇지. 색이 잘 나는데. 서서 작업하기는 편한 것 같아요. 기계 안 타고. 그죠? 위험 요소가 줄어들긴 하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이가. 그죠? 그렇죠.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안전성은 있지. 살 꺼놓고 천장 이것밖에 못 사왔어. 예, 잘해놔. 진짜로 우리 사이에 왜? 아니 그래, 나는 항상 들고 다니잖아. 너. 참아. 왜냐면 나는 빈손을 못 다니냐 원래. 원래 성격이. 하이간의 친구는요, 오늘 친구야. 밤으로 가야지. 귀한 손님 왔는데. 지인의 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스터 대학에 함께 다닌 또 다른 친구도 근처에 살아 같이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면 언제나 화제는 귀농 초기 얘기입니다. 이 친구나 나나 솔직히 귀농해 갖고 그러면 경북대 마이스터 그 들어간 게 아주 운이지. 그래. 뭐 나는 절박했었고 그 학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 그래 좀. 그런데 개농한 사람들은 다 절박한 심정으로 농사를 지었다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 마이스터 그 입학이 참 너무나 잘 됐어요. 귀농하며 만난 친구들은 학배 씨에게 참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그동안 바빠서 밀어놨던 새로운 가공식품의 맛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이거 어디다 놔? 여기다 올려놔. 사이즈가 맞아? 코다마가 아니라 중소가 사이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해야지 뭐. 하나 잘라볼까? 와우. 근데 너무 좀 두껍지 않을까? 말랭이 하기에는 한 3분의 2 정도만 되면 딱 좋은데. 아니 이 정도로 말려보고 또 다른 모양 해보고. 이거를 집에서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일일 한정판매로 열봉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제 사과로다 뭐를 할 것인가 이것저것 해보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시식 시켜서 한번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오, 사과칩. 했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이거는 당신이 가서 그 온도 맞춰가지고 한번 집어넣어요. 아유. 건조가 문제, 이제 기술이야 이제. 아, 이 꿀 들어가 봐요. 이거 저 애기들이 좋아하겠네. 네. 내일 12시 정도에 꺼내는 거로. 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지금 사과가 55도에 맞춰 놓을게. 예. 빨리 서서히 해요. 사과에 다 있네. 사과에 그 고유색이 나온다. 알았어요. 한번 기다려 봐요. 어. 그래 내일 한번 그 확인해 자고. 예. 사과쯤 했는데. 예. 뭐 내가 그 들어줄 건 없잖아. 옆에서 저어줘요. 어? 그 모양도 괜찮네. 사과를 써는 일은 취사병 출신인 아들이 맡았습니다. 사과가 많구나. 잼인지 국인지 한번 먹어볼까? 재현아, 우리 저기 엠보 따서 한번 시식 한번 해볼까? 아니 오늘 밥 질어. 아, 질어도 괜찮아. 우리 엠보한테 한번 가볼까? 작년에 심은 엠보가 궁금해 잼이 끓는 동안 밭에 왔습니다. 어우, 엠보 색깔은 엄청 좋네. 그러니까. 와, 이거는 진짜 감홍빛이 났네. 어, 완전 암벽색이지? 예, 이거는 한번, 이걸 한번 시식해야 되겠네. 색상이 살짝 붉게 들었나 안 들었나. 아직도 이제 숙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궁금하니까 이제 한번 잘라서 먹어봐야 되겠네. 어우, 단단하네. 아, 살짝 또 도로된 지 이게 작년에 아직도 있어야 되네. 숙기가 많이 됐다고. 살짝 돌기는 도네. 돌잖아. 사과 맛하고 복숭아 맛하고 이렇게 매치해 되다 보니까 지금 저 산미가 아직 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산이 많네. 우리 지금 이 정도 마시면은 이 숙기 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딱딱이 복숭아 먹는 것 같아요. 딱딱이 복숭아. 딱딱이 그냥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단단해. 됐어. 내년에 우리도 저 백화점 입점해서 충분히 해서 왔어. 사과 지금 끓고 있네. 사과즙 한번 줘야 되겠다. 아, 그러게. 우리 아들 말을 들을 걸. 근데 이거 졸아야 돼. 이렇게 졸이지 않으면 안 돼. 설탕은 전혀 넣지 않고 사과즙만 넣은 건강한 잼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 중입니다. 잼 다 됐어요. 엄마가 이거 뭐 잼 했다니까 한번 우리 시식 한번 해보자. 뭐야 이거? 아까는 한솥 해본 것 같더니만. 좀 이렇게 졸아야 이 맛있으니까. 여기다 시나몬 가루만 뿌리면 완성이에요. 일단 자기 해 보고 사람이 이게 맛있다고 내 입에서 느껴지면은 이 정도. 맨날 해달라 해야 되구만. 이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잼을 내가 한번 수저로 떠먹어보고 그 맛을 느껴보고서 빵을 먹어야지. 자기 그 장사해도 되겠는데?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과가 있기 때문에 잼을 발라서 네, 조금씩 한번 맛 좀 한 입씩 맛보게 해볼게요. 우와 사과가 그냥 살아있어. 네, 사과 입자가 살아있으니까는 맛을 봐야지. 너무 맛있는데? 달지도 않고 괜찮아? 맛있다. 넌 그래서 홍보가 돼. 그러니까 빵도 같이 녹네.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 무설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매력 있는데? 야, 이건 아버지는 또 생각을 또 못했네. 자꾸 이것저것 해봐야 되니까. 다음 날 아침. 여보, 우리 저 사과 말랭이 해서 한번 그거 좀 확인해 보자. 그거 한번 꺼내봐. 어떻게 됐나 진짜. 여보, 저 제일 좀 데리고 와봐. 잘 됐을래나? 다 됐어요?
오, 잘 된 것 같은데. 오, 잘 됐네. 아, 뭐 처음 한 거라 많이 주네. 반도 더 줄었네 뭐. 그럼 숨이 나빠지니까 향에 올려갖고 한번 먹어볼까요? 무려 18시간을 말려 사과 말랭이가 완성됐습니다. 아, 나 이거 엄청 두꺼운 줄 알았더니 다빠사가 두꺼운 게 아니 이 정도 두께로 해야 되는 거네. 어, 내가 잘랐던 거보다 크기가 많이 줄었네요. 이거 좀 맛있네. 아우, 당도가 더 올라갔어. 이게 수분이 빠지니까. 얇으면 안 되고 더 두꺼우면 안 돼. 아, 맛있다 야. 두께가 이 정도가 딱 좋네 지금. 한식으로 먹기에 좋은 거 같아요. 이것도 우리 처음 한 거 친구는 된 거야. 우리 열심히 화이팅 하자고. 이왕 힘든 거 마지막까지 소비자들한테 전달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 화이팅 한 번이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사람과 일에 지쳐 선택한 귀농. 처음엔 힘들었지만 언제나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어 이젠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사과를 발굴해서 수입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인데요. 꿈을 이루는 날이 빨리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보, 그동안 마음 고생 심했네. 술 끊겠습니다, 여보. 어, 진짜로? 어, 아, 가자. 알았어. 일만 열심히 할게. 나를 하는 사람들이 보고, 야, 김선아. 약속 안 지키면 안 돼. 다음에는 저 물질 한번 갈까?